안녕하세요. 노르웨이에서 온 플로라라고 합니다. 생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최병욱 교수입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귀하를 하셨습니다. 그거 한국 사람이에요. 국정원 한국 사람인데 오늘은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 사람으로 나오시는 건가요? 오늘은 러시아에 깨 한국인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리해요. 국가안보학과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강한 느낌 드는데요. 거기서 들어가면 어떤 공부를 하나요? 아, 이름이 센가요? 아, 좀 센 것 같아요. 외국인들 느꼈을 때는 다른 분들은 네. 모르겠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군대 이야기, 국방정책, 외교 안보정책 뭐 이런 것을 배우고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학과를 졸업하면 육군 장교로 임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군대는 보통 의무적으로 가는 데도 있고 지원해서 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나라 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미국 빼고 다네. 미국 빼고 다네. 멕시코는 일단 정유 상환 없이 보통 우리는 토요일만 다니는 거예요. 길게 가면 무조건 11개월. 일주일에 하루만? 네네. 아, 토요일 하루만 군대를 간다? 하루만 군대에 가는 거예요. 예비군이 아니고 거기서 사는 것도 토요일 아니고. 하루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좀 반대죠. 아주 어떻게 좋은데요? 네. 거의 11개월이면 뭐 군복무 하는 것도 아니겠네요. 네. 혹시 가게 되는 방법도 네. 엄청 독특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저 대국이랑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는 추첨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18살 되면 그 구에 사는 남자들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거기서 이제 공을 뽑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이 있는데 검은색 공을 뽑으면 군대 안 가도 되고 흰색 공을 뽑으면 군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뽑는데 분위기가 조금 긴장감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공을 뽑는 게 아니라 대장님이 나오셔서 성만 불러요. 존슨 네. 딱 손을 놓고 공을 뽑아요. 그렇죠. 흰색입니다. 그럼 바로 등록하러 가야 돼. 아이고. 바로. 와. 바로. 바로요? 그렇죠. 예. 검은색이면 그러면 그냥 바로 와.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아, 부리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크리스찬 씨는 어떤 공을 뽑았죠? 저는 검은색 뽑았습니다. 아, 검은색. 예. 군대 가는 곳으로 선택된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그랬을 때. 보통 네. 똥을 씹는 표정 있잖아요. 너무 싫다. 약간 안으로 너무 싫다.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참아야죠. 1년 동안 토요일은 반납한다. 이런 거. 아, 제가 또 이렇게 여기서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솔직히. 예, 맞는데. 멕시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60년 이상 전쟁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들을 거의 또 뭐 그냥 없애자는 의견도 있어요. 네,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마약 조직들 아직까지 정부에서 많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예, 군사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국내 치안을 좀 네.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탈주 6개월 만에 멕시코 해군 특수부대에게 붙잡힌 구스만이 노르웨이 군대는 어때요? 50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네. 2016년도부터 여성들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다 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근데 남자들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매년마다 7천 명 정도 가는 거예요. 7천 명? 네. 혹시 플로라 씨도 다녀보셨어요? 제가 다녀오지 않았지만 네네. 제 주변에 지난 친구들 여성인 친구들 다녀왔어요. 몸 건강 괜찮은지 군대 가고 싶은지도 다 답변을 해서 나중에 정부가 사람을 뽑아요. 만약에 뽑게 되면 진재 검사 같은 거 해서 그거 나서 군대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뽑게 돼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는 게 그러면 사회에서도 잘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분위기가 어때요? 그냥 되게 당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남자와 여자한테 그냥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평등? 네, 네. 맞아요. 가고 싶은 사람들 꽤 많아서 진짜요? 네. 아, 그래요? 군대 좋은가 봐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 그렇게 좋아요? 혜택이 많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처럼 아침부터 한 4시까지 훈련을 해서 그거 이외에 자유시간 있어요. 주말에도 놀러 갈 수도 있고 노르웨이 군대에서 남녀가 같이
생활관도 같이 쓰고. 이거 사실상 이거 좀 상상이 가기 좀 어려운데. 룸문화 스가 남리 신나. 네. 제가 보기에 미국 같으면 하기 힘들 시스템. 아 진짜요? 왜요? 저 미국에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네. 같이 생활하는 게? 네. 뭐 같이 있지만. 네. 뭐 잠자리도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아~ 생활관 따로 쓰고. 교수님 생각에는 어때요? 만약에 한국에서 네. 생활관 같이 남녀 이렇게 쓴다면? 미국도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은 더더욱이 어려운 것 같고 경험이 많이 쌓이고 여군도 더 늘어나면 좀 더 그런 게 자유스럽진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군대는 또 워낙 특수해서요. 그렇죠. 네. 여기는 국민의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동서양의 네. 가치관 차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아직은 그런 거 보기가 조금 아마 힘들 것 같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같이 쓰면 네. 뭐 샤워도 뭐 그런 시설도 어떻게 뭐 그것도 공유하나요? 제 친구가 이야기했던 거는 샤워실은 같이 쓰지만 거기 프라이버시 시켜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박스 안에 가서 원하면 거기도 옷 벗고 조금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공유하는군요. 근데 만약에 이거 학교였으면 저도 약간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뭔가 군대 생각하면 진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프라이버시 없어서 뭔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군대는 더 엄격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거 보면 군대는 오히려 더 그런 것이 소통이 잘 돼야 같은 팀으로 원팀으로 싸운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친구도 같이 훈련하고 같이 살면서 남녀 공간에 있는 벽이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 네.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으로만 보는 거네요. 국방부 장관 그러면 당연히 남자로 생각하는데 노르웨이는 여성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노르웨이 Minister of Defense 되게 멋진 바이킹 같은 여자입니다. 자랑스럽기도 하는데 뭔가 노르웨이 이제 그런 거 너무 일상 같아서 제가 솔직히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노르웨이에서는. 그렇죠. 거기가 그렇죠. 남자 여자 보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자리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멋있다. 러시아는 군대가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는 일단은 징병제이긴 한데 네네. 면제를 받는 게 상당히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거나 또는 노부모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럼 네.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얼마 동안 가야 되나요? 군 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12개월입니다. 1년. 네. 그 사이에 뭐 휴가 같은 것도 주나요? 휴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복무 기간 중에 뭔가 잘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간부한테 잘 보이거나 이럴 때는 휴가를 보낼 수 있어요. 갔다 와라 하는 식으로.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휴가가 이제 권리로 보는 게 어렵죠. 와. 형님 갔다 왔나요?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돼가지고. 네, 그렇죠. 러시아는 불곰국. 이라고 불리잖아요. 20세기의 우리 세계사를 보면 아무래도 소련과 미국이 상당히 많이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서 중대가 상당히 강하다, 세다 그런 이제 편견에서 그렇죠. 나오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인터넷만 보면 거기 돌아다니는 사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그런 거 다 사실인가요? 거의 대부분 다 포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징병제로 굴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부대 상당히 이제 완벽하게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부대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인터넷에서 도는 설 중에서는 하나죠. 네네. 이거는 특수부대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제 방탄조끼를 입고 총알 맞아요. 실제로. 진짜요? 네. 그거 왜 하냐면 전혀 믿기지 않는 이제 그쵸. 사람이 총알로 맞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있죠. 심리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아니 맞았다고 두려움이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몇 번 맞으면 이제 두려움이 덜해져요. 제 생각에는 몇 번 맞으면 두려움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러시아 안 갈래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 군대에 대한 이미지는 최악 오브 최악이에요. 아 진짜요? 오. 네. 오. 진짜 안 좋아요. 이유는요? 시설이 많이 노후된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러시아 군대는 되게 주변국에 군대를 보내거나 또는 어딘가에 러시아 군대를 보내는 일이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또 어딘가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겠네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러시아를 불공국이라고 부른다면 미국은 전조국 이라고 불린다는데 아 저는 사실은 이 말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천조국이다. 미국 소사를 쓸 때 그냥 뭐 그런 거보다 당연한 것처럼 여겼으니까 천조국이란 뜻이 우리 그만큼 군사력도 강하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천조만큼 어마어마하다. 살짝 MSG 뿌려서 말하는 건데 러시아보다 살짝 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살짝이 아니라 많이. One quadrillion. 그건 얼마지? 와, 네. 조금 자랑하자면 네네. 세계 1위고요. 그거는 자랑이 아니고요. 2위부터 15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이 이긴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더라고요. 저 그 기본적으로는 모병제예요.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들어가는 건데 독립전쟁 때부터 징병제 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저 포함으로 18세 되면 거기 등록해야 돼요. 30일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제가 공무원 하고 싶다 못하게 되고 나는 뭐 정부에서 그 장학금 받고 싶다 못 받게 되고 그래야 전쟁이 나면 우리 좀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영장이 날아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하면 혹시 받게 되는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세금 혜택 정말 많고요. 보증금 안 내고 그냥 집 마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요. 이 전쟁 참전했거나 아니면 지금 현역 극장, 식당, 뭐 미용실 이런 데 할인하는 데 많으니까 정말 그런 게 정말 설깃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미국인들이 이런 그 어르신에 대한 예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군복 입고 있고 특히 참전 용사하면은 아예 태도가 달라져요. 미국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이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커요. 군인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런 그 표현을 많이 쓰는 거 봤어요.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거 입에 배 있어요. 맞아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 존슨 씨는 군대 다녀온 남자입니다. 네. 군대 갔다 살짝 얘기 들었어요. 네, 사실 제가 들었어요. 웨스트포인트 1년 다니다가 벌써 자랑을 했었어요. 네, 육군사관학교라고 웨스트포인트라는 학교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 딱 1년 다녔습니다. 웨스트포인트를 몇 번 갔어요.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 선배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캠퍼스도 굉장히 넓고 그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죠. 운이 좋게도 거기 합격해가지고 1년 다니다가 1년. 적성이 좀 안 맞아서 자퇴했습니다. 국가마다 모병제, 징병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지. 징병제, 모병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죠? 안보 위협이에요. 위협이. 소련, 미국 가듯이. 그렇죠. 그렇죠. 안보 위협이 크면 냉전 때 많은 냉전 병력을 유지해야 되고 그죠? 병력이 많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재정 문제도 있어요. 모병제는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군에 오려면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등병이 뭐 월급 뭐 몇십만 원 줘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선택하니까 세게 나와야 돼요. 일반 직장하고 경쟁 구조예요. 그죠? 징병제, 모병제가 어느 게 좋다 이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상황에서 뭐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한지. 일단 군대 월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올해 네. 병장 기준으로 하면 6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헌신과 그렇죠. 고생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61만 원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노르웨이는 군대에서 월급 어떻게 되나요? 한국 돈으로 약
70만 원 정도 70만 받는 70만 거고요. 네. 번역할 때 맞네요, 많이. 아, 10만 원. 근데 노르웨이 물가 되게 비싸서 솔직히 과자 같은 것도 되게 비싸서 잘 못 사요. 전역할 때도 한 번만 한국 돈으로 465만 원 받아요. 네, 딱 보너스. 한 번만. 네, 보너스 같은 거예요. 러시아는 어떤 지금? 러시아는 참 2,000루블 정도 받아요, 한 달에. 2,000루블이면 한국 돈으로 하나로 하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와. 네. 미국은 얼마 받는 거야? 도저히 하등급 받는 월급이 200 미만이에요. 200도 안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돈으로. 뒤에 한 300불 이렇게 인상 주고 대졸이면 200 넘어요. 200 넘고. 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육사 쭉 4년 다니고 졸업했으면 한 200 중반 정도 받았을 거예요. 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거 월급 그렇게 왜 그렇게 적나? 적게 생각하는데 그 혜택이 너무 많아서. 혜택이 있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실직한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 포함 이렇게 다 생각하면. 군대에서 핸드폰을 이제 그렇죠. 허용하냐 마냐 했는데 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군대 분위기는 어떻게 많이 바뀌었나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 군대 문화 역사에 상에 아마 남을 전환기적 사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논의에 제가 깊숙이 이게 들어가서 같이 논의도 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군대 경험해본 사람들은 올드 데이즈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이 좋아서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군대 변화가 더 불안한 거예요. 아직 그거 있어요. 핸드폰 들어가면 군대가 이게 말이 돼?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진 거예요. 병사들끼리 다 핸드폰 갖고 바꾼 거예요. 네. 각자 놀아서요. 다툴 일이 없고 각자 놀니까 탈령도 뭐 작년 대비 30%나 줄었고 뭐 극단적으로 뭐 하여튼 자살하는 문제도 굉장히 막 44% 많이 줄었어요. 국방부가 MBC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마다 늘던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지난해 15건으로 전년보다 44%나 감소했습니다. 탈령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병사들 휴가도 못 나가는 거.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핸드폰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나중에 통일이 되면 군대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통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나면 군대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안보 위협이 전혀 없는 국가도 다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방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려면 그 정도의 군사력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토요일에만 끝나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 일부러 안 꺼내고 싶었어요. 오늘의 충격. 오늘의 충격. 토요일만 다니고. 토요일만 되는 군요. 저는 바이킹 스피릿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국민들이 여성들조차 생각한다는 것 그다음에 샤워장 같이 쓰면서 우리는 원팀이다. 뭐, 그렇죠. 뭐 학교에서 못해도 군대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가능하다. 아주 문화적인 그 이게 네. 그런 충격이었어요. 우리 미국 군인들 그리고 한국 군인들 전 세계 군인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많이 배웠고 즐거웠어요. 네네. 군대 문화하고 민간인 문화를 완전히 분리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군인이야. 뭐 특수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훌륭한 군인은 정말 훌륭한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말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별다리 연구소 다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육군사관학교 다녀오셨을 때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 캘리포니아 말투가 되게 자유로워요. 그 중에서도 제가 더 자유로운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한 날 직속 고참 계셨는데 맨. 존슨, 지금 대가리 박아! 그런 아름다우면서도 좀 끔찍한